버리디아 프라임 궤도에서 생방송으로 다시 전해드립니다. 발레리안 황제의 동맹들이 마침내 도착했습니다만은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현재 계획은 일꾼들이 제논 수종을 채취해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는 것입니다만은 과연 통할까요? 본 기자의 직감으로는 글쎄요. 앞서 정체 불명의 적기술로 인해 버리디아의 핵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용암이 끝없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또 분출되려는 모양이군요. 이제 남은 시간은 3분. 과연 사령관들의 머릿속은 어떤 생각일까요? 두려움? 의구심? 아마 둘 다가 아닐까요? 용암이 벌써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령관들이 고지대로 잘 피신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보시죠. 땅속에 있던 일부 수종이 드러났습니다. 운이 좋으면 일꾼들이 신속하게 수종을 안정화 장치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수종이 옮겨졌습니다. 덕분에 저 파밀의 카운트다운에 시간이 좀 더 추가되었군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저희 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적군이 다가온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처치해라. 행성의 최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UNN 방송에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여왕. 말해. 뭐지? 빨리 말해. 어서 말해. 말해. 여왕을 듣고 있느냐? 에너지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답이 필요해. 뭐지? 빨리 말해. 완료되었습니다. 저기 우리 쪽으로 오는구나. 인사라도 하러 가자꾸나. 강력한 지진 활동이 버리디아 프라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 용암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용암 분출이 또 한 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대에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대단해. 저 차원이 될 것이다. 말해.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대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대리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적 병력이 곧 사령관들의 일꾼을 공격할 것 같다고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채널 고정! 유엔엔 지진학자 테리에 따르면 행성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진화 완료. 3분 남았습니다. 긴장이 점점 고조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환경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 막 25%에 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직 75%라 더 남았다는 말이지만요. 범일리언은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리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남석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용암용이라고 불리는 생명체가 나타났습니다. 상상도 못할 혼돈이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용암 분출이 일단은 멎은 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라. 적군이 다가온다. 말해. 진화가 동파오라가 준비되었습니다. 뭐지? 빨리 말해. 자원 보관시킬 시간이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용암 분출이 또 임박했다고? 난 못 믿겠어. 솔직히 말했대.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환경 안정화 장치가 50%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저 아래에 있는 병력들이 아주 큰일을 해냈군요.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협찬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허경영이 다시 치닫고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 난 것 같군요. 오, 시청자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사령관들은 마그마 불길을 피해 조심히 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용암 분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왕이 듣고 있고, 뭘 어서 말해. 대군주를 생성해야 합니다. 말해. 여기까지와. 동화오라가 준비되었습니다. 말해봐라. 동네 전투중인 시간 제복된 동안 적을 쳐라. 적의 생체는 우리의 자원이. 난 군단이다. 뭐지? 빨리 말해. 이제 동화오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곧 자원을... 불길한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말해.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보겠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보령령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군요. 사령관의 군중 지원 병력이 공항군을 위해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아, 눈 뜨고 볼 수가 없군요. 당연하지. 카메라 계속 돌려. 용암룡이 오늘 자치령 동맹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군요. 과연 진짜 불을 내뿜는 괴물은 누구였을까요?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하고 싶은 말. 계획에 따르면 지금쯤 수정을 수집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아, 이런 의문이 드는군요. 발레리안 황제는 혹시 동맹을 잘못 고른 건 아닐까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구속의 파동이 준비되었습니다. 버리디아의 대재앙까지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사령관들은 지금 이 방송을 못 듣겠지만 압박감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말해봐. 국민 기술 공격받고 있습니다. 말해. 지금 가속되는 지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 한 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뭐지? 용암이 또 한 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UN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변형 완료. 동화오라가 준비되었습니다, 여왕님. 일꾼 하나가 당하면서 화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아, 안타깝군요. 네, 물론
일꾼의 희생 역시 잊지 말아야겠죠.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뭐지? 자원이 도망치고 있습니다. 저기 기다리는 나 지금 차! 사령관의 일꾼들이 빨리 수정을 제치해야 안정화 장치를 가동할 수 있을 텐데요. 제치가 시작되는 대로 바로 소식 이어드리겠습니다. 아군이 정첩과 만났습니다. 여기까지. 말해. 어서 말해. 유엔의 심리학자 테리에 따르면 행성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안정화 장치가 완전히 충전될 때까지 이제 25% 남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시간이 충분할까요? 뭐지? 하고 싶은 말이 우리에게는 학자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멘트를 뚫고 나오면서 테리, 이건 너무 나무란 과한 얘기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베스핀가스가 부족합니다. 용암이 다시 한번 물러났습니다. 용암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잔해와 수정이 남아있습니다. 아래 국민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군락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담하게 동맹이 지금 막 시청을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일꾼 하나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자치령 군에서는 이번 참사에 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 자치령의 동맹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가 어리디아의 천연 자원을 무차별적으로 파헤칠 가치가 있는 일이었을까요?